어서오세요. 천천히 마시세요. 속보입니다. 그 둘, 오늘 여행 간거 알아요? 연우하고 소진 씨 말이에요. 1박 2일로 여행 갔대요. 바다로. 그게 왜요? 그렇게. 그게 뭐라고. 연우가 다른 여자하고 여행 간 게, 뭐가 대수라고. 전부터 이상했는데 오늘따라 더 이상하네요. 연우 형, 진짜 좋아합니까? 그렇다면 마음 정리해요. 연우 형하고 소진 누나 서로 사랑하고 잘 만날 거니까. 그러는 서강우 씨는 한소진 씨에 대한 마음 정리될 것 같아요? 그렇게 자기 마음 무시하고 살면 마음이 없어질 것 같냐고요. 미안한데 서강훈 씨는 그런 타입은 못 돼요. 마음이 없어질 거라고는 안 했습니다. 더 할 말 없으면. 그 둘 진짜 운명이 맞을까요? 정말 운명의 짝이 맞을까요? 너무 보기 좋다.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. 나중에 자식들 다 키우고 황혼에 둘이서 저렇게 손잡고 걷는 거. 소진 씨는 여기 자주 왔었나 봐요. 아니요, 딱 한 번 와봤어요. 가족 여행으로. 근데 요즘 자꾸 꿈에도 나오고 꿈속에선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와보고 싶었어요. 잡으러 간다. 잡으러 간다. 잡는다. 여기 있으면 꼭 나쁜 기억들이 리셋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여기가 제일 따뜻한 바다라고 하죠. 연우 씨, 우리 느린 우체통으로 엽서 보낼래요? 지금 보내면 1년 뒤에 받는데요. 1년 뒤요? 어떤 걸 써야 되지? 약속 같은 걸 적으면 되죠? 1년 뒤에 지킬. 나 약속 같은 거 안 믿는데. 그냥 지금 쓰고 싶은 걸 쓰시라고요. 1년 뒤에 소진 씨한테 쓰면 되는 거죠?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요.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그럼 일단은 경과를 지켜가지고요. 연락.
1년 후에 소진 씨에게 1년 후 소진 씨 옆에 내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내가 아니라면 그 남자가 소진 씨를 평생 지켜줄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소진 씨? 연우 씨는 우리 미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였어요? 그게 무슨... 언제든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. 그게 연우 씨가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인가 봐요.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.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 없는 남자. 늘 헤어질 순간을 마음에 품고 만나는 남자. 나 못 믿어요? 믿고 싶어요. 그러니까 증명해줘요. 듣고 싶어요. 연우 씨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. 잠깐만요. 네. 응급처치는 알려주신 대로 했지만 산모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. 아무래도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. 최 선생님이 자료를 비우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. 네 알겠습니다. 제가 금방 갈게요. 네. 미안해요 소진 씨. 이만 가죠. 같은데 네가 가서 위로 좀 해줘. 아니 네 지인인데 계속 혼자 저렇게 취하게 둘 거야? 나 왜 이러지? 왜요? 요즘 가끔 이러네요. 피곤해서 그런가. 혹시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사물식별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소진 씨 지금 혹시 RP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연우 씨 RP 유전자 보유자예요. RP는 언제 발행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. 괜찮아 소진 씨. 괜찮아. 우리 손잡고 가요.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. 그래요. 술 마시면 저체온됩니다. 그거 알아요? 연우 씨. 아니 연우. 연우 운명은 소진 씨가 아니다.
소진 씨가 훔쳐서 검사한 그 유니폼. 그거. 당신. 서강훈 씨? DNA라고요. 그거 내 유니폼 아니야. 어? 강훈이 유니폼을 내 걸로 알고 가져갔거든. 근데 이거 누가 입었던 거지? 이게 내가 입었던 거야. 지난번 경기 때 찢겼어. 아, 이거 나 주지. 아유, 됐어, 됐어. 내 DNA가 아니라 강훈이 DNA야. 아, 그래서 그 둘이 그렇게 잘 맞는 건가? 그러니까 그 수진 씨의 DNA 러버는 연우가 아니고 서강훈 당신이라고요. 이제 알았지? 그리고 우리 사이에 또 다른 허들이 있었다.